그때는 결과 나왔던 날 어머님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계속 저를 이 옷을 샀다고 거기서 추울까봐 이런 거 밥 잘 먹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에서 온 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뭐 옛날부터 한국의 역사하고 문화, 이거 독도 이런 것들 많이 사람들 알게 됐는데 요즘 한류 웨이브 때문에 진짜 막 everywhere 사람들 다 한국에 알고 있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 K-POP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삼성, LG 그런 컴퍼니가 많이 알고 있어서 한국에 대해 그런 이미지입니다. 테크놀로지에 같은 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한국 화장품 최고이고 두 번째는 숟가락이나 숟가락. 그게 뭐냐면 이집트는 포크랑 스푼만 쓰고 있어서. 그리고 라면. 제가 이집트 갈 때 저한테 연락하고 아 라면 사줘 이런 거예요. 어떤 라면을 사달래요? 그냥 뭐 돼지고기 없는 라면이에요. 매운 라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닭볶음면 챌린지 때문에 사람들 다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고 불닭 주세요 그런 것들. 사실 오고 싶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케이팝이나 언어 때문에도 오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한국 미디어 필드가 유명해서 사람들 다 멀티미디어 공부하러 오고 싶어요. 대부분이에요. 아 저는 첫 번째는 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 니 꿈 잡고 가 이렇게 했어요. 네, 저는 부모님한테 항상 이야기했고 그리고 한국문화원에 2017년에 한복 워크숍 같은 거 있었어요. 한복 워크숍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 두 명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첫 번째 한국인이랑 만나보는 거예요. 10일 동안 계속 어머님 한국문화원 가서 수업을 듣고 패션 디자이닝 뭐 한복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알게 됐어요. 어머님 그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선생님들 만났을 때 선생님들도 나이가 많은데 어머님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머님 예의 있게 리스펙트 나이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대에서는 선생님이 선생님이다 학생 학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생님인데 학생이 나이가 더 많으시면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집 와서 제 언니들이랑 오빠한테 얼마나 한국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까지 진짜 오늘까지. 그리고 그때 저는 장학금 받았을 때 다른 가족분이랑 뭐 아는 사람들 여자는 혼자 다른 나라 가는 거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어머님한테 물어보셨는데 어머님 나는 그 사람들 만났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네 다른 갈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머님 보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 저한테는 다른 언니들보다 다른 오빠들보다 많이 해준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돈 좀 부족해졌고 뭐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언니들이랑 오빠 다 결혼을 하고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15년 동안 혼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딱 이 찬스가 생겼을 때 어머님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전 얼마나 배우고 싶은 거요 많고 꿈이 많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서 그냥 찬스가 생겼을 때는 그냥 가서 행복하게 살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님도 초등학교까지만 배웠는데 언니들이랑 저랑 우리 가족에는 다 끝까지 학교까지 배웠고 박사도 하는 언니 다 있어요. 그때 사실 어머님 자금 결과 나왔을 때부터 두 달 동안 계속 여행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과 나왔던 날 어머님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계속 저를 이 옷을 샀다고 거기서 추울까봐 이런 거 밥 잘 먹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계속 감동이 있었어요. 맨날 울어요. 공항 때는 어머님 보실 때마다 얼굴이 약간 달라졌어요. 엄청 슬퍼서 다 보여요. 그리고 계속 건강이 잘 챙기고 뭐 밥 잘 먹고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한테 빨리 연락하고 우리가 비유 살 거야. 네가 빨리 와 이집트로.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계속 살 거라서 제일 걱정이 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그때는 코로나 없었어요. 딱 3개월 후에 코로나 생겼을 때 어머님 매일매일 연락하고 울면서 빨리 와, 이집트로 와. 근데 다행이에요. 지금 컨디션은 좀 괜찮아졌어요. 엄청 활발하게 파티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저는 오늘은 공항에 가야 되는데 어제부터 친구들이 우리 집 와서 같이 좀하고 있었어요. 진짜 결혼식처럼. 왜냐면 제 친구들 제일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걸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부분은 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제가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 느낌이라서 그냥 저한테는 계속 활발하게 춤추고 뛰죠. 꿈이 이뤘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이에요. 친구들은? 친구들은 네. 발렌타인데이 제일 마지막 오셨던 친구 한 명 있습니다. 네, 한국 남자친구 있습니다. 네, 사실 한번 비디오콜 같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계속 번역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그때는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한국 남자친구 생기는 거 진짜 우리 가족에는 외국 남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남자친구 아주 멋있는 말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노르가 가족이 없는데 저 있어요. 저는 단식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때는 합격. 사실 남자친구는 해외 뭐 갔다 와서 좀 이해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문화랑 엄청 스트릭트라서 이해하는 거 많아요. 첫 번째는 저는 무슬림이고 히잡 쓰고 있잖아요. 저한테 그냥 히잡 벗고 나가는 게 뭐 물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스킨십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결혼 갈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남자친구 가지고 만났을 때는 진짜 친절하게 저한테는 잘해줬어요. 네네, 엄청 많이 진짜로. 저는 한국에 앞으로 살고 싶고 문화랑 역사랑 예술도 아랍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 한국 오면 꿀팁 그런 것들도 소개하고 싶고 한국 사람들 이집트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좋아할지도 그것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간다 어머님 리액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